내가 진짜 다른 나라에 왔는가 봐. 파리에서 하룻밤 자고 차를 계속 탔는데 지훈이가 차 안에서 토를 했어요.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항상 이런 짓을 했어요. 너는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나는 칭키예요. 그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너희들은 칭키 칭키 이랬어요. 얼굴에 빤따기로 때리더라고요. 넘어지면은 바로 일어나 그러고 다시 때리고. 너는 평생 내 발에다가 키스 매일 키스를 하고 비비대고 그래도 모자르냐. 저를 물건이라고 불렀어요. 2만 프랑짜리요, 물건. 한국 여자 아동이 너무 예쁘다. 나도 가지고 싶다. 가게에서 인형 사듯이. 네, 그렇죠. 왜 내 부모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일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불법 입양 그리고 납치 같이 있으면은 입양 얘기는 이런 거는 너무 마음 아픈 거는 이야기는 못 나요. 저한테 유리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프랑스에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보육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니네 엄마가 너희들을 버리고 갔다. 천사의 집에서는 엄마가 이혼하시고 일을 하셨던 곳이고 그 동료들을 믿고 우리를 거기다가 당분간 맡긴 거예요. 우리들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소포도 보내주고 갑자기 K83-4721이라는 번호하고 김유리라는 이름을 영어로 써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줬을 때 우리 엄마는 이걸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홀트에 가서 다 사인하고 합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실 분들이 아니다. 우리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믿을 수가 없었고 애기 4명하고 저의 동생하고 한꺼번에 6명이 갔어요. 공항에서 내리는데 내가 진짜 다른 나라에 왔는가 봐. 왜 우리나라가 내 부모가 있는 나라에서 나를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로 보내지? 파리에서 하룻밤 자고 차를 계속 탔는데 우리는 차를 그렇게 길게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멀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샌드위치를 줬는데 버터를 몽땅 발랐더라고요. 먹고 지훈이가 차 안에서 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를 바로 세워가지고 지훈이한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울면서 누나는 어떡해. 그래서 누나가 먹겠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우리들한테 앞에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 좋은 소리야. 그리고 우리들한테 항상 이런 짓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훈이하고 거울 보다가 우리들이 쌍꺼풀이 없으니까 저런 거 같다고. 그런데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들을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부르는 칭키 불어로 그렇게 불렀어요. 너는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나는 칭키예요. 그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왜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칭키라고 부르냐고. 너희들은 칭키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칭키 칭키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세 끼를 고기를 먹어요. 특히 양고기. 냄새만 맡으면은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로 레어로 해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어 배우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멀쩡한 사람들은 아이들의 속도에 따라서 배우게 할 수 있게끔 해줬을 텐데 이 양부는 욕심이 많았어요. 우리들을 매일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차렷 하면서 무슨 책을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뭐 헤미에 콜레트 봉아리 걸러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따라하라. 지훈이하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레미앤 콜레? 그러면서 웃었거든요. 얼굴에 빰따기로 때리더라고요. 넘어지면은 바로 일어나 그러고 다시 때리고 지훈이가 울면 내가 맞고 내가 울면 지훈이가 맞고. 아, 양모는 거기서 뭔가 제지를 한다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성악 때 강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제 방으로 오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침대에 불러서 옆에 누우라 그러고 첫날 저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이 올라왔을 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몇 살? 11살이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나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 여러 말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주고 데리고 왔는데 너는 평생 내 발에다가 키스 매일 키스를 하고 비비대고 그래도 모자르냐. 저를 물건이라고 불렀어요.
2만 프랑짜리야, 물건. 이 사람들이 왜 한국 입양 아이들을 원했냐면은 한국 여자 아동 두 명을 본 거예요. 동료가 입양한 아동들 두 명을. 한국 여자 아동이 너무 예쁘다. 나도 가지고 싶다. 가게에서 인형 사듯이. 예, 네, 그렇죠.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6살짜리 아동을 원한다, 누구를 원한다. 작성을 하고, 홀트나 프랑스 민간 입양기관 단체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동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 사는 마을 이름, 그리고 이 가족들은 두 아이를 원한다. 여자아이, 그리고 남자아이, 6살 사이에서 12살짜리. 홀트 직원이 이 주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너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라고. 양부가 우리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밟았는 절차를 다 썼어요. 12월 23일 날 한국 아동들을 찾았다. 물건을 우리가 주문하고 물건을 찾았다. 지훈이하고 나하고 약 8,000불. 책임비 같은 느낌인가요? 그게 구체적인 걸로 뭔지 모르죠. 아동들을 원하니까 그냥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나라 입양기관이든지 프랑스 입양기관 두곳다 양부모에 대한 어떤 자질, 인성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네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민간 입양기관에한테 여러 번그 당신들은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한국 아동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봤느냐? 답을 해주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안 했지? 우리를 데리고 간 뒤에 아동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안 했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실을 작년 1월에 아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주 부모님들을 보지 않았어요. 94년에 한번 보고, 그분들이 입양 보내줬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길래, 왜내 부모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일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불법 입양, 그리고 납치. 같이 있으면은 입양 얘기는 이런 거는 너무 마음 아픈 거는 이야기는 못 나눠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다시 뵀지만, 우리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한국 해외 입양 모델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이 가족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 부모하고 그 아동들 사이에 생이별 시키는 거죠. 조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니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그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이 제가 18살 때 인터내셔널 페어에 갔는데 주얼리를 파시는 분이야. 이렇게 슥 지나가는데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 사람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따라오셔서 자기가 파는 그 주얼리, 목걸이, 뭐 팔찌, 귀걸이 그런 걸다 챙겨주시면서 한국이냐고 물어보고 왜라고 하니까 뭐 한국어 잊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유리. 저한테 유리야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고마웠죠. 보건사회 아독대야 보건복부의 라비 왜 우리들을 입양시켰어요? 그 삶을 망가지게 하려고. 차라리 고아원 생활이 힘들었어도 우리 부모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고아원에 남아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번 고아원에 다시 보내달라고 했어요. 짐 싸가지고. 우리를 추방시켜 달라고. 그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를 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들을 거기서 꺼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쁜 어린이들이다. 25만 명이라는 가까운 숫자들을 아동들을 보냈는지 한국이 그 당시에 그리스하고 포르투갈보다 더잘 살아요. GDP가 더 높아요. 근데 그두 나라에서는 기아 고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한국에서만 기아들이 나옵니까? 한국 부모들이 그두 나라의 부모들보다 더 무책임합니까? 이 진실을 밝혀야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완벽해요. 파일만 보고면은 완벽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거를 긁어보면은 보건부, 법무부, 외교부 책임이 있어요. 제 비디오를 보고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구체적인 그 정부의 책임이 있을 만한 자료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얼렁뚱땅 정부에 책임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친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입양기관들이 서로 공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이런 사실들은 언제 아시게 되셨어요? 작년 1월 14일 날 제가 가족 증명서하고 제 출생신고서 그거 찾아내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홀트가 만들어준 번호로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떠요. 3월 31일 날. 저 날엔 어디 계셨죠? 저는 6학년 입학하고 있었죠. 3월이면은. 어떤 날 어떤 입양인이 와서 이 뒤에 있는 숨겨 있는 파일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우리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은 자기들이 조작한 거를 어느 날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법무부가 이 기아들을 만들어줘요. 기아를 발견할 때는 그 경찰서에서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나와요. 그 보고서 가지고 있는 입양인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서 찾았는데 이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런 서류는 처음 본다고. 심판관이라는 말을 쓰고 심판이라는 말을 썼는데 가정법원에서 쓰는 말이 아니래요. 이 사건 본인은 유리라고 부르고 한양김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한양김은 없는 이름이에요, 한국 사회에. 홀트 아동들은 무조건 다 한양 황씨, 한양 이씨 모두 다 본 적이 한양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세탁. 저를 찾아와셔서 부모님들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파일을 바탕으로 부모찾기는 계속할 것이고, 프랑스 정부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프랑스 민간입양기관 단체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한국 정부하고 싸우겠습니다.